자, 이제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하실까요? 아까 참 아름다우셨는데, 그걸 했죠. 예? 저는 오늘은 뭐 볼까요? 그거 저 주하나님 그걸 할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건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너무 이게 악기가 고음이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 여기 뭐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옛날에 우리 좋아요, 저 좋아요, 중학교 좋아요. 때 부른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주셨잖아요. 특별 계시는 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일반 계시는 자연현상, 자유, 그렇죠. 계절이 바뀌고 또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되냐? 그렇죠. 누가 창조주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되냐?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건 원래 그 있는 거지, 뭐, 그, 아, 그 자연으로 다니는 거지, 뭐, 그게 뭐, 특별한데, 그거를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아, 이거 그냥 자동차지, 뭐, 응? 원래 있던 거지, 뭐, 그렇죠. 아, 이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자동차가 있는 거지, 자동차가 그냥, 어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져서 굴러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일에 지금까지 이제 해가 없었어요. 해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둠 속에서 두더지 같이 살았단 말이죠. 지렁이 같이 저 두더지 땅 속에서 캄캄한 데만 살았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껌껌한 데서 살았으니까 빛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동쪽 하늘이 훤해지면서 아, 이거만한 불덩이가 쑥 올라오더니 온 세상이 환해졌어. 자, 그러면 만일 해가 오늘 처음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뭐지? 모르는 거야? 이제 자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까지 해라는 게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요. 그게 캄캄했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온 세상이 캄캄한 데 살았다 그 말이죠. 저 이시커먼은 캄캄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캄캄해졌어요. 근데 빛이라는 것들 모르고 해라는 이름도 없고 물건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동쪽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한쪽 하늘에서 이거만한 불덩이가 이렇게 솟으니 땅이 후련해지더니 그 불덩어리가 산 위로 올라가더니 온 세상이 환해졌어요. 그때 사람의 그 느끼는 심정이 어떨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노인네가 아유 그거 이상한 거 없어 거기 해는 내일 또뜰 거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해가 뭐 넘어가면 다시 뜬다는 건 모르잖아요. 모르죠. 경험을 안 모르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해가요 해가 저기 동쪽에 산 위에 이렇게 걸쳐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전부 다 나와서 그것을 봤을 거야. 이야 저건 뭐냐? 어? 뭔데 저게 그냥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데 온 세상이 환할까? 이야, 그거 그냥 계속 달려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몇 시간 가니까 저기 있던 해가 머리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어이구. 그래서 사람들, 와, 이거 움직이나 보다. 뭐, 이거 하늘에 달려있으면 좋겠는데 몇 시간 갔더니 저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저쪽 산에 달려있어. 그때 사람들이 내렸으면 또 떠.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그때 사람들이 저 땅을 치고 애통할 거야. 이야, 그거 뭔지 말이야.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없어지지 말고 계속 달려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또 없어지는구나. 또 우리는 캄캄한 데서 살아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에 또 떴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유 내일 또 떠 내일 또 떠 별로 신기하지가 않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해에 대한 신비함도 모르고 이상함도 못 느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금수와 버릇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해를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했죠. 이 세상은 살아있는 성경이다 그래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죽었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움직이는 성경 그렇죠. 이 세상은 움직이는 성경이다 그래요. 왜냐 봄 저 겨울에는 겨울대로 성경 있고 봄이면 얼마나 좋아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죠. 살아있는 성경.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의 영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할 짐승 같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천도산 의정부 저 시내 옆에 천도산이 있고 양주 시청 뒤에 불국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뭘 느꼈느냐면 그때 느낀 건 아니지만 산에 갈 적마다 느꼈어요. 자 이제 이 꽃이 사람만 위해서 꽃이 폈다면은 사람이 잘 보이는 길 옆에만 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사람이 갈 수 없는 기암 계석 절벽 사이에 돌틈바구니에서도 이 꽃이 피더라고요. 아니 진달래가요. 사람은 도무지 갈 수 없는 저 돌 틈바구니에서 이만한 그 포기를 보라고서 아주 새빨갛게 이것을 핀 것을 보면 사람은 일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 세상은 꽃은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경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사람들이 보이는 길 옆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저 5월달에 서높은 산에 가보면요 그 병꽃나무라는 게 있어요. 병꽃이요? 병꽃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5월달에 피니까 늦게 피는 거죠. 산 꼭대기에 병꽃나무라면 사람이 안 보는 것에 아주 군락을 이루고 예쁘게 펴졌어요. 그럼 사람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꽃도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원이에요. 하나님의 정원. 그 정원을 보고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이 정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것을 알겠지만 우리가 낳기 전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만드셨을 걸 못 봤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절로나 따르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라에서도 그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돼서 그 대통령이 되면은요 될 수 있으면 나보다 먼저 된 대통령이 좋은 일을 한 것은 잘 살려두고 그렇죠. 좀 칭찬도 해가면서 좀 발전 좀 시켜서 거기서 더 보탤 거 있으면 좀 보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보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어떤 대통령이 오면 전직 대통령이 그 막대한 돈을 들인 걸 또 다 허물어 버려요. 없애버려요. 없애버려.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걸 지우기라 그러죠? 지우기. 예, 지운다 그러죠? 지운다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 해놓은 거 너무 잘해놓으니까 세미라는 거에 지운다 그러죠. 지운다.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하니까는 북한에서는 무슨 해요? 지우기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해서 그냥 없애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지우기, 그 지우기. 그러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마귀가 듣고 얼마나 세밀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마귀는 해를 없잖아요. 마귀가 세상을 만든 것도 아니고 꽃도 마귀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저 기암절벽 저 등산 가고 그런 게 뭐예요? 난 그것을 보면
저기 알프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와, 진짜 멋있어요. 저기 히말라야 산 이렇게 네팔에서 건너다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 저기 남미의 산에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걸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름인데도 그냥 그런 데 가면 그냥 얼음이 이렇게 있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 계절 따라서 꽃이 아름답게 피잖아요. 근데 마귀는 한 게 없어요. 마귀는 이런 걸 만들지 못해. 창조가 아니야,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 거 보세요. 이게 모든 인심과 칭찬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니까, 마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는 일이 한다면은. 마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우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만 요즘엔 가짜뉴스라는 거죠? 가짜뉴스. 그렇죠. 가짜뉴스. 진짜뉴스가 아닌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더 잘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저 예수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는데 가짜뉴스를 마귀가 퍼뜨리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찾는 거는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찾게 되면 마귀가 들어갈 구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뒤쫓아가면서 없애는 거야, 치우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가뜩이나 싫어하는 그 사람 속에 야,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야. 야, 이거 뭘 만들어 만들긴 이게 저절로 난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고선 자꾸 가짜 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된대. 왜 목사님들이 자연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자연이라고 그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부른 대로 자연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서 야, 세상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세상은 자연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자연이라면 같이 그 동조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에서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되는 뭐 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좀 뭐 이렇게 광고 좀 해서 말이야. 좀 해서 좋은 이름도 만들어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세상에서 이제 자연이니까. 아, 목사님도 자연이. 아, 그건 자연이라는 게 맞아요. 맞아요. 어리다. 내가 한번 그런 그려봤어. 어떤 목사님한테. 아, 왜 세상에서 자연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 그냥 보편적인 자연이라고. 보편적인 거 뭐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야, 근데 이게 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창조라고 하는 걸 있으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요.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성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인권이다, 인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연합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동성애 그 인권이야, 인권. 그래. 좋은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사탕 발림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대. 근데 속은 까보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마귀굴인데 겉으로는 사탕을 발라갖고 왜 인권인데 왜 그걸 왜 교회에서는 왜 그런 거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사탄 관리 마귀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제 뒤쳐서는 지우는 일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서 그게 이제 거짓도 세 번만 하면 진짜가 된잖아요. 그렇죠. 동성연애 자꾸만 하거든 그럼 간대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간대니까. 어린애들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그거 좋은 줄 알잖아요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도 그래요. 그게 뭐 나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많아요. 하여튼간 지금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눈에 보면 스스로 잤자 그렇죠? 스스로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렇죠.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우리 속 따져봐요. 저절로 됐겠어요? 저절로 됐으면 중국에 있는 뻐꽃하고 우리나라 뻐꽃은 달라야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만드신 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자연이라는 건 우리 기독교 용어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은 자연이라 그러지 말고 아직 그냥 자연을 할 바에 그냥 묵묵도 가만히 있고요.
자, 오늘은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예, 이 실물 자 예. 보세요. 예, 한번 여러분들 숙제로 내 이게 저절로 됐겠느냐? 저절로 됐겠느냐? 저절로 됐으면 저기 미국의 벚꽃이나 일본의 벚꽃이 조금씩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똑같아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뭐. 그러니까는 이거는 누군가가 만드신 분이 한 분이다. 그렇지. 그분이 조물주 하나님. 아멘. 이 창조는요 조물주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마귀도 못 만들어요. 석가도 못 만들어요. 이렇게 노랗고 빨갛고 그렇죠. 이렇게 조화가 있다니까요. 아, 한 가지만 섞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저 참. 공장에 보면은 네. 공장에 보면요. 제가 저기 저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에 갔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소를 가봤었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이 빨간 로봇이 그냥 줄게 쫙 수백 대가 있고 그 로봇 팔이 그냥 그 저 본랩에다 턱 쳐다가 턱 갖다 얹어놓고 그냥 또 저 이렇게 용접하는 것도요. 와, 난 놀랬어요. 놀랬어요. 왜냐면 그냥 뭘 갖다 턱 붙이더니 지가 알아서 뭐 이렇게 저 여기 재는 것도요. 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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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치익 뛰잖아요. 와, 그거 그러면 그거 저절로 짓게 했어요? 누가 그걸 다 설계했을겠죠. 그래서 그걸 뭐래? 컴퓨터 칩이라니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칩을 다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몇 센치에 가서 짓는 거서 딱 입력해서 기계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도 저들이 알아서 짓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요것은 요 속에 뭐가 있어요? 요 속에도 컴퓨터 칩이 있어요. 칩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요 개나리도 칩이 있고 요것도 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참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어마어마한 게 이 수만 가지의 꽃을 똑같은 것 없이 다 제각기가 하시려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머리가 비상 거냐 그 말이죠. 한두 가지로 돼요. 이 다섯 가지인데도요. 색깔 달리지, 모양 달리지, 크기 달리지, 향기도 달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조파꽃은 요 조그만 게 좋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그맣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에 그런 조그맣게 이 어디가나 미국의 조파꽃이나 저 일본의 조파꽃이나 똑같으겠고 이 땅의 조파꽃은 한 가지 컴퓨터 칩, 한 가지 컴퓨터 칩을 이 나무 생명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요 컴퓨터 칩의 기원이 저 영상 15도만 이상 되면 요 컴퓨터가 작동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4월 달만 되면 저절로 그저 개나리고 그 피겨는 것은 그 온도도 그 컴퓨터 칩에 딱 15도에서 20도 컴퓨터 칩을 딱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꽃 모양새도 컴퓨터 칩으로다가 개나리는 개나리에 컴퓨터 칩을 딱 집어넣었어요. 색깔도 노란 색깔 컴퓨터 칩을 넣었어요. 그래서 개나리는 미국의 개나리나 일본의 개나리나 우리나라 개나리 색깔이 똑같이 저 노란 색깔이에요. 이것은 창조주께서 그 나무 생명 속에다가 컴퓨터 칩을 우리는 못 보지만 생명의 컴퓨터 칩을 이 개나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백 년이 가도 요 색깔 요 모양이라 그 말이죠. 벚꽃도 보세요. 이거 사람의 손도 못 대요. 사람이 못 대요. 그러면 어느 누가 만들었겠어요? 누군가는 했다 그 말이죠. 요것도 4월 10일경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요것도 컴퓨터 칩을 온도 시스템을 딱 저장하고 꽃 모양의 시스템도 딱 저장해 놨어요. 그래서 일본의 저 벚꽃이나 우리나라 꽃이나 저 똑같아요. 산포토고 뭐 만든 것이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대부분 벚꽃 모양이 다 비슷하다 그 말이죠. 나무도 그렇고 그런 그 벚꽃 나무 속에 생명체에다가 벚꽃은 이렇게 화사한 하얀 꽃, 요런 꽃을 이렇게 그 컴퓨터 칩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 수백 년이라도 그 색깔, 그 모양이라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진달래도 화사한 분홍빛도 그렇게 예, 하나님께서 이제 진달래라고 하는 이 생명체 컴퓨터 칩에다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진달래 꽃은 평양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분홍색이요, 똑같은 모양이다. 이것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한 분이냐 그런 색깔이 나온다.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에, 이런 색깔이 나온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장해 놨기 때문에 에, 그렇게 된다. 여러분 저 예, 한마디만 더 하고 이게 말을 하다 보면 길어져요. 아유, 뭐 여러분 저 부모가 자식들 보세요. 야 이건 내가 만들었다 그러죠.
부모는 자식을 자기가 만들었다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자 보세요. 그저 남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첫날 밤에 사랑만 한 거예요. 사랑 동침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의 생명체가 여자의 몸속에 받들게 간 것뿐이에요. 남자가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죠. 사람이 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을 여자 몸속에 넣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얼마나 돼요? 집을 지려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사람이 되려면 최소한 지금 제가 73kg인데 73kg의 재료가 있어야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티스푼 하나 정도 되는 재료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재료가 그거야. 사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릴 때 피 한 방울이나 남자의 정액의 티스푼 하나나 뭐 별거 없어요. 근데 그게 여자 몸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그 안에 머리카락까지도 눈동자까지도 손톱까지도 뼈까지도 이 귀까지도 눈까지도 내장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사람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얘기를 해야죠. 내가 만든 건 내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내가 집이 더 커 보이지만은 여기는 판넬이 대략 몇 장, 뭐가 몇 장, 돈은 얼마 정도 대신 드는 거 내가 만들었으면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저 자식의 저 머리카락을 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자식의 머리에 머리카락을 몇 개 심어놨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심어놨으면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만 했는데, 인간의 처음 날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의 컴퓨터 칩을 이 남자 속에 집어넣은 거야. 그 조그만 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 생명의 컴퓨터 칩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머리도 되고 또 이렇게 간도 되고 허파도 되고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면 마음대로 하죠. 그래도 똑같잖아요. 저기 미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색깔만 다르지. 그렇죠. 저 미국 사람 코 달리는데 아프리카 사람도 고기 코가 달렸어요. 그렇죠. 그 모양이 크거냐 작거냐 그것만 달린 거지. 아프리카 사람 코 달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 코 달리고. 그래서 저 여자들 보면 그 아름다운 비위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뭐 유방 달리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 코자리 달렸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유방이 뭐 뒤에 달린 게 아니에요. 코자리 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하고 지금이나 가깝지만요. 옛날 옛적에 50년 전에는요. 그렇죠. 아프리카하고 이제 여기 저 미국 끝에는 진짜 천지 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었다면요. 아마 있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저 미국 사람이 코가 여기 있다면 아프리카 사람, 야, 그거 저 코쟁이들, 저 양코쟁이들 코가 다를 때가 우리는 다르게 만들자.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좀 색다른 게 있잖아요. 머리도 복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프리카 사람은 저 사람 만들 때 이 다음에 코를 여기다 붙이자. 그래서 코 달린 것도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코 달린데, 코 달리고, 눈 달린데, 눈 그렇죠. 달리고, 눈 꼭도 눈도 두 개씩이야. 그렇죠.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조상의 누군가.